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삼세기치즈 또 지금 아까부터 열심히 먹고 있어요. 삼세기도 요즘 조금 몸이 안 좋는가 안 먹다가 지금은 또잘 먹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중재를 여기 하나 매일에 가루를 내서 왔거든요. 영상 종료하고 또안 먹은 애 하나씩 이렇게 챙겨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너무 요즘 지금 조금씩 먹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이들 가식을 해도 안 좋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사료를 먹고 조금씩 이래. 그래야 아이들이 천천히 씹어 먹는 버릇을 해야 되는데, 뭘든지 급하게 조금 먹는 경향이 있어요. 어서 먹어. 막 이래 허겁지겁 먹는 그런 게, 네오가 그래서 어디 조금 얹혔는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며칠째 안 보이거든요. 오늘도 안 보이면 제가 이쪽으로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해요. 올라가는데도 좀 엄청 위험하거든요. 제가 올라가기는 그 아이들 겨울집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그래요. 용감이 다롱이는 또 용감이 저기 먹고 있네. 용감아 벌써 다 먹었어. 어휴, 우리 용감이는 먹고 벌써 이봐요. 어휴, 총알이에요, 총알. 용감아 벌써 다 먹고 또 이래 총알같이. 어휴, 다롱이는 먹고는 아이들이 정말 여기 잘안 있어요. 전에 여기 막 물로 아이들 먹는 밥에 막 소화되고 이러하는 기억이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잘 오랫동안 안 머물고. 용감아 안 머물고 퍽떡 먹고 저리 자리를 떠요. 다롱아, 다롱이는 저 위에 또 나무 위에 있었거든요.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아침에 또 용감이하고 먹고는 아이들이 먹을 건 먹을 만큼 요즘 먹어요. 용감이 다롱이는 요즘 항상 이래 먹을 게 저기 이래 여기 또 제가 저녁으로 채워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먹는데 허탐을 내지 않거든요. 저기도 벌써 다 먹었네요. 항상 제가 저기 그릇 보이시죠? 그릇 두 개. 제가 저렇게 저녁에도 꼭 와서 저렇게 아이들이 되게 허덕이지 않게 옆에는 겨울집이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는 사료를 제가 항상 들이해 놓으니까 겨울집도 안락하면서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태풍 오고 비 와도 아이들이 그래도 이래 바람막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좀 아늑해요. 저 항상 제가 저녁에도 저렇게 이래 채워놓고 가면 다 먹고 조금 사료가 남았네요. 지날지날 채워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료도 고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어요. 옆에 또한 번씩 닭가슴살 옆에 그런 옆에 또 채워두고요. 여기도 물을 제가 매일 갈아줘. 그리고 또 여기 겨울집이 하나 있어. 때로는 여기 다롱이가 여기는 푹 덮여가 안 보이니까 다롱이가 저기 잘 들어가요. 완전히 사람 눈에 안 띄거든요. 물도 제가 돌을 하나 또 무거운 걸저 멀리 있는 걸 들고 와가 이래 또
이렇게 깨끗하라고 저렇게 물을 또 해놨고요. 여기도 아이들 아늑해요. 엄청 사람 해코지하지 않도록 여기 있다가 얼마든지 빨리 피할 수도 있고, 겨울 집에 있다가. 그러니까 다롱이 아롱이가 여기서 많이 주로 여기 기거를 해요. 다행히 아롱이 아롱이는 서로 오지를 하면서 여기 잘 있거든요. 그런데 네오가, 어린 네오가 걱정이에요. 제가 오늘은 지금 아이들 이래 밥을 챙겨주고 영상을 정리하고, 보통 그 위에 겨울집 두 군데하고 위에 숲속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몸이 안 좋으면 언둔해가 있다가 한 며칠 되면 사람 뭐 얹혔거나 쟀을 때 며칠 밥안 먹고 가만히 이래 속을 변하게 해주다가 다시 이래 회복되듯이 그러는 경향도 있는데, 몸이 원체 아팠던 아이고 허약한 아이거든요. 근데 웬일로 그래 까미 하늘나라 가고 나서 더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더만 하늘아, 하늘이는 또 나와요. 하늘아, 하늘아, 네오노. 우리 하늘이 아줌마 오는 거 봤어? 아유, 그래. 아이고, 좋았어. 또 좋았어. 줄줄을 또 몰라요. 하늘이는, 하늘아, 네오, 네오 어디 있는 거 몰라? 하늘아, 네오가, 좀 밝게 웃으면서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하늘아, 이리 와. 하늘아, 하늘, 하늘아, 어서 와서 이거 먹어. 먹는 것도 아이들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매일 제가 챙겨주니까 먹을 만큼만. 하늘아, 어서 먹어. 어? 하늘아, 네오가 며칠째 안 나오니까 아줌마 너무 걱정. 그래, 하늘아, 아유, 또 지대고 싶었어. 이봐요, 뱅뱅 돌고 또 지대고. 하늘아, 어서 올라가서 밥 먹어. 빙빙 돌지 마. 어지러워. 네오야! 너무 아이가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네오야! 어서 하늘이 밥 먹어봐. 네오! 네오가, 하늘아. 네오야! 아이가 갑자기, 네오야! 오늘은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또 지금, 오늘까지 안 보여요. 오늘은 제가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이래,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이럴 때 찾기도 힘들거든요. 하늘아, 하늘아, 네오 어디 있는 줄 모르니? 너는 여기 같이 지내기 때문에 알 건데, 네오 좀 데리고, 네오가 아프더나, 하늘아. 아줌마가, 네오가, 아유, 하늘이 봐요. 하늘아, 아줌마가 너무 걱정된다. 하늘아, 요즘 막 아이들 이름도 혼동해갖고 잘못 부르고 그래요. 네오가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요, 때로는. 하늘아, 응? 하늘이네, 이렇게 긁어주면 좋아해요. 하늘, 응? 아이고, 시원해. 응? 이렇게 부침성 있고 이래 하면 아이가 좀 건강한데.
네오는 안 그래요. 하늘이는 제가 이래 하면 이뭐 진드기 붙은 것도 떼주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른 애들은 조금 안 그래요. 하늘이는 하늘아 됐다 이제 밥 먹자. 하늘이 밥 먹자. 하늘이 밥 먹고 아줌마의 영상 종료하고 매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저 또. 하늘이. 하늘이도 사로는 항상 저기 저쪽에 있거든요. 우산 밑에도 있고 밑에 있고 이러니까 제가 어머 또 좋았어. 저 오면 제가 보는 아유 무서워. 아유 제가 오니까 무서운가 봐요. 숨어라 숨어 그래.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괜찮아. 아저씨가 줄꼭꼭 잡고 있어. 하늘. 괜찮아. 아이고. 아유. 무섭지? 니보다 너무 커서. 어? 어? 하늘이 무섭지? 그지? 하늘이 많이 무서워. 아이고, 좋아. 어? 구름이는 또 어쩌나 이게 구름이는 영상 종료하면 여기 잘 나와요. 저녁에도 어제 와서 또밥 먹고 그래요. 저녁에 애들이 때로는 또다 몰려들어요. 아침에 제가 일찍 오니까 아이들도 우리 그래 어서 밥 먹. 하늘아 오늘은 네오 하면서 위에 가서 찾아보자. 네오가 너무 안 나타나니까 아줌마가 겨울집은 저기 있거든요. 저기 겨울집 두 채가 있고 저쪽으로 주로 겨울집이 많아요. 저쪽으로 주로 제가 많이 해놨고 여기는 이제 하늘이 하고 이래 언둔에 있으라고 저래 해놨는데 어서 그래 하늘 아유 좋았어. 하늘이 좋았어. 어서 밥 먹자. 하늘이 요리 와밥 먹어. 그래, 아이고, 아이고, 좋아. 옆에 그 서부터가, 그리워서 그래요. 아이가 일찍 엄마 떨어지갖고 독립을 해가. 이제 오면 좋았어. 그리워갖고. 어서 올라와가, 이거 먹어, 빨리. 하늘이. 그래, 어서 올라와, 하늘아. 올라오렴. 옳지. 어서, 아이고, 아이고. 어서 먹어라, 그래. 이거 먹고.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기서 종료하고요. 울로 한번 네오를 한번 저쪽으로 한번 뜯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너무 며칠 동안 안 나오거든요. 아이가 아니면 치즈가 또 아이를 독립시킨다고 여기서 쫓았는가 도무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타나지는 않을 건데 네오가 사르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치즈가 또 어디로 쫓아버렸는가 차라리 그래 했다면 다행인데 아이가 아팠어 또 어디 걱정이야. 요거는 몸이 약해서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 가면 아이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성향을 아니까 이렇게 챙겨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여기가 왠지 설렁해요. 예전에 아이들이 엄청 여기 많았거든요. 처음 밥줄 때. 하나, 둘.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어린아이들 태어나갖고, 면역력이 약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잡히는 아이들은, 제가 또 영상을 먹을 때 이렇게 그냥 잡아갖고,
편집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른 애들 들어와도 이게 찍어서 이래 중간에 넣어서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이래 보이는 애들만 보이거든요. 근데 사료도 세 군데 밥은 먹으러 아이들이 많이 와요. 사료를 안 하면 아침에 하나도 없거든요. 세 군데 다.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요. 제가 영상 종료하고 저 구충제 있는 거안 먹은 애또 챙겨주고 지금 네오를 저쪽 울러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쪽으로 조금 위험하거든요. 올라가기 엄청 산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저 겨울집에 점검한다 올라가긴 올라가도 항상 저기서 굴러 떨어지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영상 종료하고 한번 올라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봐요. 여기 아이들은 딱 먹을 만큼 먹고 안 먹어요. 이 고기고 뭐고 딱 주도 먹을 만큼 먹고 차라리 하늘이 저렴저래하면 몸에 건강에 좋아요. 네온은 주면 내가 또 잘못한 게안 됐다고 계속 먹으면 또 계속 이래 좀 챙겨주거든요. 영상 종료하고도. 그래서 얹혔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학원 다들, 오늘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애교 많고 이래 하늘이라도 이렇게 하늘아 있어서 다행이에요.